안녕하세요. 골프 다이제스트 소속 프로 송찬혁입니다. 오늘은 백스윙 탑에서부터 전환 동작 그리고 임팩트 포지션까지 모든 모션을 보여드릴 건데요. 자연스럽게 어드레스를 쓴 후에 백스윙 탑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왼쪽 무릎이 벌려지고 그립 끝이 공을 향해 주셔야 됩니다. 이 모습일 때 양손이 우측 허벅지 앞에 있었을 때 왼쪽 힙이 돌아주고 왼쪽 어깨가 열리면서 임팩트 포지션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정말 심플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. 자연스럽게 백스윙 탑이 만들어지고 근데 여기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아마추어분들은요 여기 위에서부터 오른손으로 공을 치려고 하십니다. 이렇게 치려고 하게 되면은 그 기본적으로 샬로우하게 내려오는 게 너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. 최대한 힘을 빼고 내려주시는 부분을 좀 더 포인트를 두셔야 되고요. 자연스럽게 백스윙 탑 만들었어요. 왼쪽 발을 받는다는 느낌과 함께 왼쪽 무릎을 벌려주시고 그립 끝이 공을 향해 주셔야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력에 의해서 체는 뒤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샬로우하게 내려와 줄 수밖에 없어요. 이거를 샬로우하게 만든다고 해서 뭐 팔로 이렇게 억지로 만들거나 팔로 이렇게 당기시게 되면 절대로 안 되시고요.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왼쪽 무릎이 벌려지면서 땅을 밟는 느낌과 함께 그립 끝 내려와 주면은 자연스럽게 샤프트가 눕혀지면서 우측 팔 라인 이랑 샤프트랑 걸쳐서 딱 들어올 수 있어요. 여기서 제일 큰 포인트는 뭐냐면 손보다 헤드가 무조건 뒤에 있으셔야 됩니다. 이때부터는 왼쪽 힙과 왼쪽 어깨를 회전을 하면서 임팩트 포지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전환 동작과 임팩트 포지션을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골프 스윙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